CPL-VND. 사실 저는 이 필터를 처음 봐요. 어? 잠시만요. VND. 진짜 이거 봐. 안녕하세요. 아, 이제 그만 웃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VND. 너무 웃겼어. 재밌다. 자, 안녕하세요. 현타 오는 사진 영상 이야기의 사진가 장성진입니다. 오늘은 이게 리뷰 의뢰가 들어왔어요. 오. 네. 최초로. 사실, 네, 최초. 오. 아, 사실 최초는 아니지. 최초는 아니죠. 계속 의뢰는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정말 유튜브 채널을 보고 하이다에서 메일이 왔어요. 오. 한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또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이거를 촬영을 합니다. 지금 CPL-VND 저는 사실 이거 두 개를 같이 써본 적이 없어요. 오. 네. 그리고 하이다라는 제품을 사실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예전에 소니의 그 SEL-1224GM. 네. 네. 그거를 할 때 그 1224GM 같은 경우에 뒤에 그 저반부에 들어가는 필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아마 하이다에서 제일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반부에 들어가는 필터들은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렌즈에 대물렌즈에 먼지가 묻으면 사실 티가 잘 안 나는데 네. 저반부에 묻으면 바로 티 나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영향들 때문에 저반부 필터를 사실은 조금 꺼리는 성향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요즘 영상도 많이 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VND 같은 경우에는 네.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 그 X밴드라고 하나요? 네. 요거 네, 뭐 광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농도를 짙게 할수록 뭐 이렇게 나타난다 뭐 그랬는데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사실은 조금 믿음이 안 가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석 필터를 네. ND를 여러 장을 들고 다니면서 바꿔가면서 촬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편하죠. 네. 네, 굉장히 편한데 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거 필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십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근데 다른 회사들 제품 보면 뭐 필터 하나에 그러니까 VND 하나에 뭐 미스트 효과 조금 들어가고 네. 막 30, 40만원 막 이래 버리니까 네. 이건 뭐 미스트 맨날 쓰지도 않는데 그런 거 막 들어가 있고 이래서 아 근데 그게 또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또 이런 VND로 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유명한 필터 회사들이 네. VND를 안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그리고 제가 또 이 필터가 항상 궁금했던 건 제가 쓰는 지금 현재의 그 마그네틱 필터가 뭐 어느 회사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네. 플레어가 아... 억제는 돼 있는데 네.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플레어가 터지면은 아 이거 감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죠. 정말 고스트처럼 점이 하나 빡 박히는 거야. 그게 사실 좀 제일 보기 싫을 때 네, 제일 보기 싫은 플레어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나중에 테스트를 해볼 생각인데 하필 지금 장마철이다. 태양을 만날 일이 있을까? 지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보면서 뜯어보고 개봉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하이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VND나 이런 필터들이 거의 다 중국 회사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하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상당히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보다 중량감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생각보다 무겁네 이랬는데 이렇게 있고 지금 필터를 보면 아우 자 필터 깨끗하네요. 당연히 새 거니까 네. 지금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CPL도 있고 VND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광 필터가 들어 있고 네. 그다음에 가변 ND 필터가 들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두께감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특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82mm라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82mm라고 되어 있는데 82mm 구경보다 이 앞쪽이 더 넓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네팅을 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비네팅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두 개를 겹쳐놓았기 때문에 두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여기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에서 7스탑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듦새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만듦새가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괜찮아 보여요. 화면상에서도 요거를 보시면 이 농도가 변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되게 부드러워요. 와. 심심하시면 옆에서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아니면 새가 한번 까보실래요? 아니요. 왜 까도 되는데? 까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저도 이제 BND를 쓰고 있는데 네. 그 쓰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앞에가 더 넓다. 네. 그게 제가 쓸 때는 그 비네팅이 좀 이제 보여요. 아. 제가 쓰던 게.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한데 아무래도 비네팅 때문에 위를 일부러 더 넓게 만들어서 네. 네, 비네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부경보다 더 크게 만든 거죠. 네.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만듦새 같은 게 네.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숫자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되게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네. 뭐 조작감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이다가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그 124 GM 쓸 때부터 이렇게 봐왔지만 뭔가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한 시도를 많이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건 이렇고 요거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 CPL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걸 통째로 돌아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표시가 잘 안 날 테지만 나중에 뭐 밖에서 반사체나 뭐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돌리면 아마 CPL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서 이제 인스트럭션 들어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스텝 1 VND는 이제 조절되는데 3에서 7스탑까지 자 레버를 자 이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텝 2 자 편광 필터를 조절하는 거는 자 그 아우터 링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 붉은 링을 돌리면 이게 편광 필터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편광 필터도 뭐 물이나 뭐 반짝거리는 반사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네. 완전히 그런 반사를 제어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난반사들이나 이런 거를 네. 잡광을 제어를 어느 정도 가능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사진이나 영상이나 제가 지금 이게 좀 기대가 커요. 네. 예.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요 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구멍도 있는데 아마 휴대용으로 나온 것 네. 같은데 참고하라고 대략 네, 엔디 값의 그 변화량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죠. 요 제품들 한번 이제 야외에서 밖에서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 첫 인상이지만 되게 좋아요. 네, 상당히 느낌이 괜찮았네요. 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만져보시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까 VND로 저는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V 그거요? 아 충격받았어 지금. 제 웃음 버튼. 충격받았어.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좋을까 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평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거 만져봤을 때 저거 그러니까 부피 자체가 일단 작으니까 저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촬영할 때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들고 네. 다니는 거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바꿔 꼈으면 좋겠다. 막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생각만 하지 그쵸. 이게 또 선뜻 구매되기 힘든데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네.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이 제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ND를 썼을 때 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보라색이 네, 보라돌이가 돼버린다든가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가변 필터 아니 가변 ND에서 나오는 그 X자 모양의 그런 얼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PL은 또 뭐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일부 제품들, 이 제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화질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한번 확인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쨌든 필터의 성능은 검증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조사에 따르면 여기 그 방호 이제 오염에 대한 네. 예, 그다음에 뭐 발수나 뭐 이런 코팅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일도 그렇고 뭐 잘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좀 필터를 굉장히 더럽게 쓰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좀 방호에 대한 이런 처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네, 기대가 되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하이다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이건 뭐 파는 거는 알겠지만 난 사실 직구는 좀 꺼리거든요. 네. 예, 왔는데 막 이상하고 이러면 네. 예, 그래서 꺼렸는데 지금 보니까 포토클램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직구 플랫폼에서 본 적이 좀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구매를 하려고 막 고민을 했었다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구에 대한 약간 불신? 네.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쵸. 이번에 이 제품 받고 확인해보면서 포토클램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보고 나서 조금 이제 믿음이 간다 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포토클램은 우리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사각형 잘 만든대요. 그럼요. 네. 다른 제품은 안 써봤는데 제가 이제 포토클램 그 마이스터 시리즈 몇 가지를 네.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써봤는데 사실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비싸다는 생각대 네.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막 항상 차에 트렁크에 막 삼각대 네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정말 괜찮은 삼각대였는데 물론 뭐 있나요? 비싸서 못 사죠. 그렇죠. 네, 너무 비싸요. 네. 네. 저도 아무튼 구매하고 싶었지만 네. 네. 포토클램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뭐 삼각대의 명성에 걸맞은 제품을 유통을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네. 사용을 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개봉은 네. 여기까지. 네. 네. 근데 지금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견고하고 부드럽고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여기가 빨간 줄이 딱 있는 게 좀 멋있어요. 예, 약간 캐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완전 캐논 느낌인데 네, 캐논 R6 마크 2죠. R6 마크 2로 할까요? 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으로도 보면 유리창에 이제 많은 반사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CPL 테스트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에 한번 보면 카메라에서도 녹화를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보면 지금 여기 요 끝에 부분에 저기 외부 복도가 유리창에 반사돼서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돌리면 쭉 없어졌습니다. 네. CPL 필터를 이제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예,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일정 각도에서 그 굴절되는 빛들을 방향에 따라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CPL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플레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플레어를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쓰는 필터가 플레어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이렇게 플레어가 들어오면 꼭 고스트처럼 플레어가 잘 억제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쓰는 거 얘기입니다. 플레어가 꼭 고스트처럼 옆에 하나가 더 생기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지금 필터 때문에 이 필터는 사실 플레어가 어떨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부러 지금 감도를 낮춰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지금 여기 햇빛이 빛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빠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해보면 플레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태양을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ND 농도에 따른 변화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충 뭐 적정 노출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여태까지 계속 지금 장마라서 비가 오다가 이제 잠시 그치는 상태고 그나마 잠시 햇빛이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이 좋진 못해요. 굉장히 뿌옇고 습도가 높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도 뭐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죠. 예 지금 제가 노출이 대충 맞다라는 생각에 드는 데에다가 이제 M모드로 확인을 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ND 농도가 최소로 돼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끝까지 올리면 당연히 농도를 올렸으니까 화면은 깜깜해졌겠죠. 요거를 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올렸을 때 지금 모니터 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조금 보여요. 여기 이제 가변 주변 가장자리로 이거 X자 형태의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광각이라서 지금 14mm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30mm로 한번 바꿔볼까요? 30mm에서는 글쎄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ND를 최소로 줄이고 감도를 쭉 낮춰서 예 30mm에서는 아까랑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초광각에서 VND가 가지는 원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부에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시 확인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른쪽 아래와 왼쪽 위에를 보면 어둑어둑하게 이렇게 변화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리면 쓸 수 있는가? 사실 지금은 초광각인 상황에서의 얘기라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이다 지금 VND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스탑부터 7스탑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7스탑으로 맞춰놨어요. 7스탑으로 맞춰놨는데 지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6스탑이면 자, 한 스탑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덜해졌습니다, 확실히. 다섯 스탑으로 조절을 합니다. 요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다섯 스탑으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보려고 할게요. 자. 네 스탑으로 조절을 하고요. 그러면 예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지금 농도가 짙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ND를 한 장씩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변 N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미리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그럼 몇 미리에서 어느 정도 ND 노출까지 줄였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촬영자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필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특별한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면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14mm에서 4스탑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자, 이번에는 색 변화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요. ND 필터 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빼고 자 노출 뭐 제가 노출을 감도가 너무 높은가? 네, 자 이렇게 자 ND 필터의 를 착용과 미착용, 그러니까 부착과 미부착 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A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카메라 A모드의 평균 측광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촬영을 할 거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해가 자꾸 구름에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건 색 변화와 그 다음에 화질 저하
요거를 먼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니터 상으로는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카메라에서 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사진 먼저 한 장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 장 촬영했고요. 자, 이번에 ND 필터를 착용을 합니다. 자, 착용을 했고, 자, 노출은 세 스탑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카메라 알아서 판단했겠죠. A 모드니까. 자, 그대로 촬영. 자, 우리 여기서 알아볼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질 저하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꼈을 때와 안 꼈을 때의 색 변화가 어떨 것인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요거 그대로 확인하고 다음에 확인할 거는 자,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은 3으로 다시 맞추겠습니다. 3. 그 다음에 ND 4. 그 다음에 5. 6. 7. 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고요. 요거는 자세한 거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이다에서 보내준 CPL VND PRO 2 필터. 제가 이거 안 써본 제품이지만, 쓰면서 지금 느낀 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도를 생각을 했을 때, 뭐 VND 자체를 사진에 쓰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왜냐면은 VND 같은 경우에 광각으로 사용을 할수록, 그 다음에 농도가 짙어질수록 그 X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둘 다 제가 알기로는 CPL이든 VND든 이제 그 편광 필터 효과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라 이게 일반적인 좀 좁은 화각대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넓은 화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광각에서 초광각으로 갈수록 주변부부터 이게 파고들거든요. 농도가 짙어질수록 그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도 테스트 해본 결과 그런 정도는 생겼고, 14mm에서 아까 ND4 정도까지는 뭐 쓸만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네, 완전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필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각에서 사용을 할 시에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가변 필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사실 사진에서도 뭐 풍경을 찍고, 풍경에서 주로 ND를 많이 쓰는데, 이 ND를 사용을 할 때 VND를 쓴다면 과연 농도를 짙게 갔을 때 X밴드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풍경을 찍을 때 물론 망원도 찍지만 광각도 많이 사용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건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에 아주 밝은 렌즈들, 막 0.95 녹트 렌즈 같은 거라든가, 뭐 그 다음에 1.2 렌즈들, 이런 렌즈들에는 VND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찍은 파일들을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다시 한번 더 확실히 봐야 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결과는 제가 보기엔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플레어도 조금은 생겼지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이 렌즈의 금액대가 제가 알기로 한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82mm에 15만원 정도면은 사실은 제가 사용하는 UV 필터 가격 정도인데, 이런 특수 필터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 거기에다가 가변 ND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색 변화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질 저하,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더 해볼 거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이 필터의 착용 전과 후에 화질 저하가 어떨 것인가, 과연 이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ND를 사용하면서 농도에 따라서 이 색상 변화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가, 이 컬러가 막 보라색으로 확 돌아버리고 이러면 사실 쓰기가 조금 굉장히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뭐 이
필터에 대한 리뷰는 어지간히 될 것 같고, 저는 이 필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CPL과 VND가 같이 있기 때문에, VND 조절 레버를 돌리다 보면 CPL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CPL을 먼저 범위를 맞춰 놓고 VND를 조절하는, 이렇게 하면은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CPL을 고정하는 레버, 나사식 멈춤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용을 해주면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는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가지고 이 필터 착용에 따른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건 사실 그래요. 가장 좋은 필터는 필터를 안 꼈을 때와 유사한 게 가장 좋은 필터죠. 어떤 변화든 사실은 앞에 뭐 유리가 한 장, 두 장, 세 장 막 이렇게 덧대지다 보면 그 필수적으로 화질 저하나 뭐 색깔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필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확인할 거는 필터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화질 변화와 색상 변화, 그리고 ND 농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상 변화,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화질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촬영을 아까 했었죠. 그 사진을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제가 미리 사진을 다 골라놨는데요. 요게 이제 착용하기 전입니다. 여기는 착용을 했을 때 농도는 3스탑이죠. 그 다음에 4스탑, 5스탑, 6스탑, 7스탑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X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광각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14mm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고요. 중앙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CPL 필터와 같은 그런 효과로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주변부부터 이렇게 들어온 침범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렌즈가 초광각이 아닌 일반 표준에서 망원단으로 갈수록 여기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대신에 30mm 이하로 갈수록 제 생각에는 조금씩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한 게 14mm까지, 제가 14mm 렌즈를 썼기 때문에 14mm까지 나갔을 때는 4스탑 정도까지는 괜찮았고, 5스탑은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확인해 가면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가 이 촬영을 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거는 컬러와 화질 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고 봐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필터 미착용입니다. 미착용일 때 제가 포커스를 여기다 맞췄고, 자,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메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A모드로 고정을 시켜놓고 노출의 변화, 레버를 변환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날씨가 자꾸 구름에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화질 변화와 색상 변화를 볼 거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터 착용 전입니다. 뭐 해상력 굉장히 좋고요. 당연히 필터 착용 전이니까 더 그렇겠죠. 이게 필터 착용 후입니다. 자, 화면상 약간 더 밝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거 아마 해가 좀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게 측광 모드에서 약간의 오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질 중앙부 뭐 전혀 문제 없이 지금 100%로 확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고요. 주변부 한번 보면, 주변부 요런데 보면 가장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죠. 착용 전에 어땠나? 자, 착용 전과 후, 전, 후.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그럼 여기서 착용했을 때가 3스탑 적용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4스탑으로 왔습니다. 화질 전하 크게 없죠. 밝기에서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해가 들어왔다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큰 차이 없고 주변부 화질도 큰 문제가 없고 자 중앙부 초점 맞춤 영역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변화도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스탑입니다. 다섯 스탑도 화질 아 해상력 괜찮고요. 자 뭐 주변부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여기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밝기 차이가 조금 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자 여섯 스탑 가볼게요. 여섯 스탑도 주변부 큰 문제 없고 중앙부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부를 여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X밴드 때문에 이 반대쪽은 굉장히 비네팅처럼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일곱 스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 스탑에서도 화질 저하는 꽤 뭐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무방합니다. 중앙부 한번 볼까요? 중앙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6스탑과 7스탑의 차이입니다. 자, 눈이 조금 착시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착용 전과 착용 후를 비교를 해봐도 해상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최대로 7스탑 적용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필터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테스트했던 플레어도 그렇고 플레어는 근데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날씨가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완전히 태양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태양을 너무 완전히 바라보면 사실 거기에서 또 완전히 괜찮을 수 있는 렌즈나 필터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하이다 CPL-VND PRO 2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필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필터를 사실 저는 처음 써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실 일일이 따로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들고 다니고 막 갈아 끼고 구경에 맞게 맞추고 사실 뭐 이것도 구경 자체가 가변이 아니기 때문에 스텝 업링이나 이런 걸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긴 힘든데 그 부분은 어쨌든 써야 하면 한 번은 이 수고를 거쳐야 되는데 두 가지 필터 CPL과 VND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VND는 ND를 여러 장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니에요. 네, 괜찮은 것 같고 이거 구매하라고 하면 뭐 저도 이제 사서 쓸 것 같긴 한데 현재 제가 쓰는 필터보다는 훨씬 낫고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리뷰 의뢰를 받을 때마다 아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로 리뷰를 하는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뭐 블로그나 이런 다른 리뷰를 통해서 할 때 사실 제품을 돌려보는 적도 덜어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뒤로는 업체에서 연락을 다시는 주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기준에서 흡족하지 못하면 사실 저도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서 이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도 충분히 뭐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가성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VND의 완전히 끝판왕 뭐 CPL-VND의 완전히 끝판왕 이런 렌즈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뭐 좋다 하는데 사실 제 취향과 안 맞는 렌즈들 필터들이 사실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꺼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필터 한 장씩 바꿔가면서 계속 촬영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하이다의 CPL-VND 프로2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만드는 리뷰가 사실 뭐 내용 면에서도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여태까지 이렇게 쭉 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재미가 없거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품을 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 채널에 오셨을 거고
이거를 봐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냥 막연히 재미로 이렇게 막 떠들다가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저 화면이나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어쩌면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는 이런 리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